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가 군부의 무차별 총격과 폭력으로 인해 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범기독교계 단체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을 결성하고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군부의 무차별 총격과 폭력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100여 개 교회와 기관, 단체, 그리고 230여 명의 개인들이 참여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에는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도 참여함으로써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해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단체들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로 모인 것은 41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독재정권의 핍박 속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했던 역사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41년 전에 안타까운 분노,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협력한다고 한다면은 그나마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또 민주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보람과 긍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출범식에는 미얀마 청년도 참석해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를 바라는 미얀마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전하며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한나 가림 없이 24시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군부의 후역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은 끝까지 독재자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 모든 단체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시 중단하고 민간 정부의 정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겐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국내 계좌를 동결하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에 의해 연행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지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미얀마와 미얀마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행동은 출범식에 이어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모교 기도회를 열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